어, 저희 가족들이 또 왔네요. 무서운 사람들 왔다. 잘 먹는 사람들. 네. 네. 밥그릇 좀 맛있게. 너무 남한도. 새우 자기세요 거당 지금? 야, 너 하나만 까줘. 아니, 그쪽은 알아서 해. 나 우리 엄마니까 나 따지는 거. 엄마 없다고 무시하려나? 큰엄마 까줘. 야, 야. 어, 솔직히 큰엄마. 아, 큰아빠. 큰아빠 봐봐. 그거 내 거야. 내 거에 좀 가져온 거야. 아들, 엄마 없는 사람부터 챙겨. 보여줄 수 있으니까. 나한테도 하나도 안 왔어. 와이프한테 말해. 진짜. 그거 혹시 가난 맞은 놈은 저거 쯔유면 돼. 쯔유가 네. 뭐야? 어. 쯔유 동생. 트와이스 쯔유 동생 쯔유. 옛날에는 7일을 다 집에서 내가 큰 집에 어렸을 때 살았어. 아 여기 또 있다. 7일 동안 이거는 봤을 때 어땠어? 어 똑같은 사이즈예요. 내 거 하나 먹을래? 밑에 있는 거 내 건데? 아니 우리 집안은. 우리 집안 사람들 뭘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아, 뭐, 뭐라 그래. 다시 얘기해봐, 다시 얘기해봐. 아니야, 안 할래. 옛날에는 저녁을 7일 동안 이제. 집에서 먹는데. 뭐야? 안 들려. 메뉴가 다 달라지니까. 뭐야? 이거 저기 과자가 아닌 거야, 과자 튀긴 거. 아니, 약과야. 나는 제일 지금 이 중에서 한심한 게 진영이야. 때려치고 나와 살아, 따로 독립해. 나와. 어? 진영아, 나가면은 행복해. 행복해, 나가봐. 진영아, 여자가 있으면 나가도 되는데 없으면 집에 있어. 그래. 꼬레비 냄새. 그래. 아니야. 혼자 사는 여자는 남자. 여자만 있어도 냄새 나고, 응? 남자만 있어도 냄새 나는 거야. 그래서 엄마 방에 아니 아들 방에 엄마 옷을 두 개만 걸어놔도 냄새. 나. 그건 나. 아 신기한 게 여자가 그냥 들어와만 있어도 냄새 안 나. 그럼 여기서 얘기 포인트는 남자만 있어도 냄새 나고 여자만 있어도 냄새 난다. 함께 있어야 된다. 근데 근데 그게 웃긴 건 뭔지 아냐? 엄마가 왔다 갔다 한다고 냄새 안 나. 실패. 탈락. 결국 숨어 탈락. 아들 방에 엄마 옷을 걸. 그러니까 내 방에 거짓말. 그러니까 내 방에 여자를 데려오라는 거잖아. 엄마가 몰래. 제발, 제발 그럴 수 있어. 야, 제발 이제 엄마 몰래 가냐? 데리고만 알아. 야, 그냥 그냥 네가 와서 그거 돌아가게 해줄 거지. 진영이가 여자 데리고 왔어. 엄마, 내 여자친구인데 오늘 하루 방에 우리 집에서 잘 거야. 내 방에서. 아니야. 그거 안 돼? 절대로. 야, 야. 정신 못 차려. 그러니까. 왜 송년회 방에서 호레비 냄새가 안 나는 애들이 거기 여자가 자주 와. 한 여자가 아니야. 이 여자도 아니야. 근데 너무 슬퍼. 그냥 여자들이 그냥 가. 아니 뭔가. 그럼 좀 10시 넘어서 입고 싶은데 여자애들이 그냥 빨리 6시에 집에 간단 말이야. 울어. 야 전번에는 며칠씩 있더라. 너무 슬퍼.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여자애가 6일 형 집에 있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야 형은 여자는 많아도 애인이 없어. 야, 아, 너무 다 아니야. 그게 더 너무 아니야. 내가 얘기할게. 그 얘기 뭔지 알아? 돈만 쓰는 거야, 돈만. 근데 형아는 뭐야? 이 형은 그냥 여자애들 체크카드 있지. 야, 답을 못 하고. 슬프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제가 진짜 호구냐? 아니, 싫어. 근데 너희들이 형을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대변을 하나 해줄게. 아니 때문에 시집 안 가는 애들. 아 그럼. 야 전래동화 같은 얘기 그만하세요. 그러면 15번. 여기서 그게 실화인지 전화 연결 한번 해보려고. 아 그래도 성렬이 형이 있으니까 든든하죠 큰 엄마. 성렬아 잘 아니, 먹었다. 아, 눈물 흘리는 것 같은데. 어 역시 부모의 자세. 배가 좀 나와줘야 돼 앵글이. 저번 유튜브 부모 때문에 성공했어. 먹었으니까 누워줘야 되는데. 아, 누워줘야 돼. 아니 밥 먹고 바로 눕는 건 누가 만든 거야? 되게 편해. 성렬이 야, 형이 맥도날드에 대해서 까먹고 있었지. 아, 지금 생각하면 되게 오래됐어 맥도날드에서. 맥도날드에서 그때 당시에. 지금은 시급이 올라서 맥도날드도 돈 많이 줄 걸? 맥도날드가 우리나라 께 두 명으로 갈라져서. 고급 메뉴로 뭐 맹들고 뭐 이제 요즘에 나는 내하고 동갑이야. 그렇게 이게 아니고 다 다른 얘기. 큰 아빠가 얘기가 끝나면 내가 얘기하려는데 큰 아빠가 얘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고모부가 갑자기 치고 들어와서 내가 잠깐만 제 얘기해도 대화하려 그랬는데 할 걸 놓쳤어. 오, 난 이거 진짜 얘기하기 너무 힘들어. 원래 난 이거 얘기하려 했어. 어? 성균이 형 맥도날드 이랬었지 했는데 옛날에 중학교 때인가 아빠가 나한테 와서 승나라 맥도날드 할까? 롯데리아 할까? 물어본 적 있었어. 어, 맥도날드는 롯데스. 어? 그럼 나 맥도날드 아들 되는 건가? 되게 기분이 좋았지.
그래서 갑자기 그 돈 들고 과테말라가 어디 가서 홀딱 말고 그 어렸을 아니야 한참 전에 그러더니 맥도날드가 이렇게 차가 들어오는 거 있지 차가 들어와서 하는 거 들어봐봐 내 얘기 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중학교 말인가 고등학교 때 건물을 짓는데 그래서 어? 난 이제 건물주 아들이다 안 된 거 같고 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맞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오늘 추석 명절 한번 같이 또 먹어봤는데요 별거 없어요 그냥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하고 맛있는 거 먹는 건데 여러분 가족은 소중합니다 여롯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나는 이만 갈게요 여롯바